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 김호성입니다. 네, 꽤 오래전 저는 징기스칸 서역 정벌 루트를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실크로드로 알려진 노선이죠. 베이징에서 우르무치, 천산산맥을 통과해서 중앙아시아를 경유하는 동안 곳곳의 박물관에서 인상적인 문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힘이 곧 정이다. 몽골리안의 군사력에 예외 없이 무너진 당대 주변국들의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일종의 슬로건처럼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진실이 곧 정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듣는 분에 따라서 각자 생각이 다르실 수 있겠죠. 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4년 4개월여 만에 침몰 원인이 나왔죠. 밝혀졌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원인이 복수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하나는 내부, 또 다른 하나는 외부의 원인이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반쪽 결론인 셈이죠.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최종 결론은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밝혀진 진실이 정의가 되는 그런 사회를 생각해봅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 연결해서 그동안의 활동 결과 그리고 남은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1부에서는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슈이죠.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역시 마련했습니다. 8월 8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뒤 출발하겠습니다. 와이티엔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꼭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라는 게 이제 은행 그리고 산업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를 제한한 것. 예, 이게 이제 은행과 산업의 분리입니다. 예, 그 제한을 그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어제 그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 혁신 행사가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규제 혁파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이제 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고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은산분리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 네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국회에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통과 필요성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 예. 환영 논평이 나왔습니다. 네네. 자유한국당에서요? 예. 아니, 본인들이 옛날에 주장했던 건데. 네네. 예. 그걸 이제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데 대해서 환영한다. 예. 이렇게 이제 밝히고 나섰는데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던 19대 국회 때 이 반대 당론을 채택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했는데 그것이 좀 후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예. 그런 지적이 지금 당내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당 내에 지금 반발 기류가 안 그래도 좀 없잖아 있어서 청와대 측이 지금 설득 작업도 병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문재인표 규제 완화 1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지난번에 그 중국 방문했을 때 말이죠. 예. 지난해. 아침 식사 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이 스마트폰 신속 결제.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주로 뭐 위챗페이라든가 알리페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뭐 구걸하는 사람들도 예. 예. 이거로 그냥 바로 딱 동량을 받고 뭐 그렇죠. 이러지 않습니까? 그 거리에 음악 하는 사람들도 뭐 네. 카드로 결제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를 아마 보시고 상당히 좀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사실은 뭐 IT 선진국이고 강국이고라고 얘기하면서 이건 좀 이렇게 중국에 오히려 뒤진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부분은 좀 각별히 좀 챙기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네네. 이게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 후에 자영업자들이 지금 카드 수수료 인하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것의 좀 근본 대책이기도 하다. 아, 그렇군요.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그쪽과 있습니다. 그쪽과 연결되어 있군요. 네. 저도 어제 저녁에 최근에 중국 다녀오신 분을 한번 만났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전의 중국이 지금의 중국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공항을 그 입국 수속할 때 통과하고 그러는데 뭐 지문 찍고 이런 거 없답니다. 스마트폰에 네. 연결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해서 그냥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 IT 쪽에 관련된 중국의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네요. 이른바 굴기죠.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우리들도 이 사안을 좀 어떻게 좀 전개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갑자기 선거구제 개편 불이 붙었어요. 네.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불을 붙인 격이 돼버렸습니다. 네네. 예, 그제 이제 정동영 민주평화당 그 신임 대표에게 축하 전화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 정동영 신임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중에 이 선거제도 개혁 굉장히 강조를 했었거든요. 네. 선거구제 개편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와 관련해서 이미 본인도 몇 차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예. 그 방안을 이제 개헌안에 담기도 했다라고 네네.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민주평화당하고 원내 교섭단체 함께 꾸렸던 정의당도 당연히 예. 오래전부터 주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환영을 하고 나섰고 바른미래당도 역시 지금 환영 논평을 내놨습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일종의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제안한 뭐 협치 내각의 촉매제로 이게 활용되는 게 아닌가. 네네. 뭐 그런 얘기도 지금 이제 함께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정동영 신임 대표는 선거제도 개편하고 그 연장선에서 개혁입법 연대하고 그리고 협치 내각으로 가자. 네네. 뭐 3단계 연대로 오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사실은 여기까지 가면 이제 선거구제 개편 단계에서 개헌도 함께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예. 문제는 자유한국당의 반응인데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난달 4일에 이 선거구제 개편의 전향적인 입장을 통해서 대변역을 이끌고 그 중심에 서겠다라고 이야기는 하긴 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나올지 사실은 지켜봐야 되는데요. 네, 네. 이 선거제도 개편 방향은 기본적으로 중대선거구제 그리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부분은 거대 정당에게 좀 불리할 수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입장을 정할지에 따라서 진전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소속돼 있는 지역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두 명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당의 지지도에 따라서 그 해당 당이 꼭 그 선거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 아니라 당의 지지율에 따라서 비례대표가 더 나올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김경수 경남지사가 2차 소환 조사를 받을 거라는 건데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이번 주입니까? 뭐 오늘이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도 네네. 일부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허익범 특검팀이 어제 이제 브리핑을 했죠. 네네. 1차 소환 조사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추측들이 이제 난무하니까 설명을 좀 했습니다. 준비한 질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재소환하기로 결정을 했고 김 지사 측도 동의를 해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밝힌 예, 예. 거고요. 2차 소환은 비공개로 이제 진행을 김 지사 측에서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할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오늘 재소환 관련 보도도 좀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은 뭐 이번 주 중에 이렇게 재소환되지 않겠냐 이런 그 관측 보도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재소환이 이루어지면 드루킨 김 씨하고 대질신문까지 지금 이루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어제 김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것도 조금 이제 관심을 좀 끌고 있습니다. 가시밭길 위엔 장미꽃. 그 꽃에 담아주신 마음들 가슴에 꼭 새겨두겠다. 가시밭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끝까지 꿋꿋하게 당당하게 걸어나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장미가 가시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사실은 장미꽃길이 가시밭길 있잖아요.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예. 예. 그런데 뭐 일각에서는 권력 실세의 그 피해자 코스프레가 좀 과도하다. 이런 네네. 지적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예. 근데 또 장미가 아름다운 것은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뭐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알겠습니다. 싫어하시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 메가헤르츠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전기 요금이지 전기세가 아니죠. 그래서 누진제가 맞고 누진세는 틀린 표현입니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은 요금이나 제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세금으로 받아들입니다. 많이 쓰는 만큼 더 많이 내야 하는데요. 이른바 징벌적 누진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3년째입니다. 어제 당정협의를 통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구당 약 20% 정도의 한시적 요금 인하가 결정됐습니다. 소비자 불만 해소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누진제의 부당함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야기해 오신 분이시죠. 곽상원 변호사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곽상원입니다. 예. 이 폭염이 가져온 전기요금 누진제의 부담이요. 대통령 대안 마련 지시까지 있었는데요. 자, 대책이 뭐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대책이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누진요금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 실제로 폭염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누진요금제는 24시간 사계절 내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예. 다만 이러한 폭염과 같은 상황에서는 조금 더 누진제의 부당성이 더욱더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뿐이고요. 네네.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대안 마련, 그러니까 누진제 폐지 혹은 완화를 지금 검토해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것은 일단 국민의 그 고통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고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예. 예. 하지만 근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 요금을 통해서 네네. 국민의 고통을 완화시키려면 누진 요금제는 폐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완화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폐지가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누진 요금제가 그 목적이 그 전기 요금을 폭증시켜서 사용량을 억제하겠다는 것인데 네네. 사용 억제의 이유가 없다면 네네. 그리고 그 사용 억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 부당성만 그러니까 피해만 입증이 됐다면 실제로 그러한 요금 규정을 둘 이유가 더 이상은 없는 것이죠. 예. 왜 곽상원 변호사를 연결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그 변호사님께서는 이 누진제에 반한 청구 소송도 하고 승소도 한번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진행 중인 사안에서 가정용 전기만 누진제도를 적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라는 그 설명을 좀 쉽게 좀 해주세요. 예, 누진 요금 규정이라는 것이 그 사용량 억제를 위해서 요금의 과다 납부를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금이 과다하게 나오면 그 사용량을 억제하기 때문인데요. 예. 이 모든 종류의 에너지 중에서 오직 전기 요금에만 누진 요금제가 도입되었고, 네네. 전기 요금 중에서는 오직 주택용에만 도입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 누진 요금제의 목적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그것도 한전과 정부의 주장입니다. 예.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수요 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수요 억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주택용 전기는 수요를 억제해도 된다는 그러한 발상인 것이고요. 예. 예. 산업용과 일반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수요 억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말은 일반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는 국가 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억제를 해야 한다는 기본 논리가 있는 것이죠. 네네. 그런데 이 실제로 주택용 전기 소비라는 것이 전체 전력 소비에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3%에 불과한 것이고 예. 산업용이 이미 55% 이상 네네. 일반 상업용이 22-23% 가량 돼요. 예예. 그 말은 뭐냐면은 주택용 전기 소비가 그 전력 소비 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저소득층 보호라고 이게 그 지금까지 저희가 교육을 받아왔고 한전과 정부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누진 요금제 때문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분들이 최저소득 계층. 예. 그러니까 그 기초생활 소급자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봐요. 네네.
그렇다면 이 저소득층 보호라는 목적 달성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이미 통계적으로 확인이 된 것이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국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이 누진 요금제는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되고 지금까지 누진 요금제를 통해서 부당하게 수취한 전기요금을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만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저도 제가 이 사건을 연구하고 실제 진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예. 이 한 나라에 하나의 회사가 모든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는 대한민국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점이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한국전력공사가 독점적으로 전기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예. 체계를 가진 것이 전혀 없고요. 네네. 그리고 이 주택용 애만 그것도 이렇게 고율의 누진 요금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당연히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외의 경우에는 여러 전력 판매 회사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징벌적이고 약탈적인 요금 규정 자체를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예. 자, 그런 이유에서일까요? 그래서 누진제 적용이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했다라는 것이 또 한전 측, 정부 측의 또 설명이기도 한데요. 이게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누진요금제라는 것이 1974년에 처음 도입이 되었고요. 네네. 그리고 2004년부터 12년, 그러니까 2016년 12월까지는, 100kWh를 단위로 해서, 총 6단계, 그리고 1단계와 6단계의 요금 배분이 11.7배를 유지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500kWh 이상이 되면은 최고 기간, 구간으로 되어 있었죠. 네네. 그것이 지금 현재는 3단계 3배의 지금 요금 체계인데요. 예. 지금도 400kWh가 넘게 되면 최고 구간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게 뭐 예를 들자면은 한 93원 정도에서 280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차이예요, 보면. 네, 그거 전력량 요금이라는 것이죠. 네네. 그런데 4인 가구 평균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달에 평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기 사용량이 대략 350kWh인데요. 그럼 한 2단계 그래서, 정도에 포함되는 거네요? 네, 2단계 요금 규정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거기에 이제 그 선풍기 한 두 대만 틀면 바로 최고 요금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아, 그럼 뭐 에어컨 사용한다면 그냥 최고 요금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네네. 에어컨 한 대를 하루 두 시간만 틀게 되면은 평균 사용 전기량이 100kWh가량 되거든요. 예, 예. 그 말은, 일반 평균 가정에서 에어컨 한 대를 하루에 2시간만 켜도 예. 이미 450kWh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네네네. 그럼 최고 구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징벌적 요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한시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당정협의 통해서 나온 대안이라는 것이 3단계를 2단계로 더 줄여가지고 그 구간을 징벌적 구간을 최소화한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지금 내리시고 계십니까? 예, 그 누진 요금 규정 자체가 그 불공정한 것이고 네네. 불합리한 것인데 구간을 낮추게 되면 그 불공정성을 조금 완화할 수는 있겠죠. 예, 예. 그런데 그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폐지를 해야 네네. 국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 지금 모든 국민들이 이 누진 요금제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뻔히 보고서도 그 폐지하지 않고 완화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이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했을 때 이제 요금이 내려가고 전기를 막 쓰게 된다 이런 우려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전기를 막 쓴다고 걱정하시거나 네네.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생각은 국민을 바보로 하는 겁니다. 예. 저희가 쌀가스 내려가고 밥을 한 공기 먹다가 열 공기 먹나요? 네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먹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은 합리적인 존재인지 이렇게 비합리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예, 예. 게다가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국민은 정말 착한 국민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누진 요금제 때문에 그 실제 전기 사용을 매우 아끼고 있습니다. 예, 예. 실제 통계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사용하고 있는 전기 사용량이 네네. OECD 평균 국가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 중간층이다 그 이거죠. 예. 예, 똑같은 사람이 집에서 생활하는데도 지금 이 현대 문명 속에서 절반밖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네네. 그 원인 중에 검증된 것은 누진 요금제밖에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누진 요금제를 폐지하게 되면 전기를 막 쓴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요. 그 변호사님께서 지금 계속 관련된 소송을 좀 진행 중이고 계신데 승소 한 건이고 나머지는 다 패소 내지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했을 때 앞으로 이 건을 네. 어떤 식으로 전개시켜 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저는 그 지금까지 발간된 모든 문헌과 모든 통계를 네네. 분석을 마쳤고요. 예, 예. 그 분석을 전부 다 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네네. 다만 법원이 그 통계를 보지 않을 뿐입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 예. 그 지금 정부도 이 누진 요금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처럼 네네. 법원도 실제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네. 부담을 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국민이 소송에 참가하시고 네네. 더 많은 소송이 일어나게 되면 법원은 조금 더 신중하게 볼 것이고 네네. 법 이론에 맞는 판결할 것입니다. 예. 다행히 한 건의 승소 판결이 났고요. 네네. 매우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자, 앞으로는 대법원,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굉장히 한여름에 큰 이슈로 부각된 것만은 사실인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보면은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는 계시지만 답변 20만 넘어야지 나오는 그런 그 기준점들이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예,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이 같은 분위기는 또 뭐를 반증한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그 정부와 한전은 여름이 지나가기만 기다릴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이 많을 때는 목소리를 내지만 네네. 좀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진다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국민들께서 아셔야 될 것은 네네. 누진 요금제는 여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사계절 내내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예, 예. 실제 통계를 봐도 전기요금이 가장 많이 나온 때가 7, 8월 두 달만이 아니고 겨울철이요? 7, 8, 9월 네네. 그리고 겨울인 12월, 1월, 2월입니다. 네네. 1년의 절반 이상이 과도한 요금을 내는 것이고 상시적으로 누진 요금제는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잊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찾으셔야 되고 예, 예. 자신이 부당하게 납부한 전기요금을 되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게 뭐 한철 입법이다. 그리고 또 정치인들이 뭐 내놓는 대책들도 뭐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을 보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해야 할 일들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남아있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 불공정한 요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을 때 네네. 그때 해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예. 한 가지는 누진 요금제를 없애서 네네. 지금 그리고 향후에 고통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 예. 두 번째는 과거에 저희가 부당하게 납부한 전기요금은 돌려받아야 됩니다. 네네. 과거에 부당하게 납부한 전기요금을 돌려받는 방법은 소송을 통하는 방법입니다. 예, 예. 그래서 소송과 동시에 정부를 설득해서 그리고 정부를 압박해서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네네. 많이 낸 것을 돌려받는 것이라는 것이 지금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세하게 좀 알고 계실 테지만요. 일반 청취자 입장에서는 좀 궁금한 부분들이거든요. 과연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소송에 참가하지 않으시면 네네. 부당하게 납부한 전기요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 그 대한민국 법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도 소송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소송 대략 1만 가구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예예. 연간 평균적으로 한 가정당 50만 원 정도를 반환받을 수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10년치를 반환받을 수 있는데 네네. 지금 현실적인 약관 체계 때문에 대략 한 제가 지금 소송의 대상을 삼고 있는 것은 78개월가량입니다. 78개월이요? 예, 78개월가량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16년 12월에 지금 현행 전기요금 약관을 개정했기 때문에 그 개정 전 약관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대략 78개월가량을 예. 보고 있고 네네. 1년에 대략 50만 원 가량
정도로 지금 평균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1년에 50만 원가량을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뭐 수치가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곽상원 변호사였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에서는요. 세월호의 외력 또는 내력에 의한 사고 원인 관련 이야기를 듣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2014년 4월 16일이죠. 세월호 참사 발생한 지 오늘로 1576일이 됐습니다. 4년하고도 4개월이 다 돼가는데요.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꾸려졌던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그제 1년 1개월가량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침몰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 가능성을 적시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침몰했다. 뚜렷하게 한 가지 입장을 밝히진 못했습니다. 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 전화로 연결해서요. 세월호 선체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 그리고 침몰 원인을 한 가지로 꼽지 못한 이유 등 들어보도록 하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체조사위 활동하시면서 가장 그 기억에 남은 때 가장 큰 성과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뭐 아무래도 그 미수습자 수습할 때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은하양과 특히 이제 은하양과 다윤양이 이제 그 국방부 유해발굴단이 수습을 하셨거든요. 네네네. 예, 그때 이제 세월호 밖으로 반출될 때. 네네. 조금 그 마음이 좀 찡했죠. 예. 네. 아, 가장 큰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좀 성과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 선조위의 가장 그 큰 임무가 선체 자체를 그동안에는 못 보다가 네네. 이제 인양된 선체를 저희가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이제 그 선체로부터 이제 물적 설마는 물증을 확보한 게 있는데 네네. 크게 두 가지죠. 하나가 이제 차량용 블랙박스고요. 네네. 아, 또,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라고. 예. 그 타기 쪽에, 이제, 유압 장치가, 이제, 고착돼 있던 거. 네네. 그게 침몰 경위를 설명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증거였죠. 예, 지난 5월에 그 참사 4년여 만에 이제 세월호 직립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직립을 딱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야, 저게 바로 세월호의 모습이구나. 뭐, 이렇게들 다들 좀, 느낌이 참 색달랐었는데요. 그 직립을 네. 통해서 새롭게 얻어내게 된 밝혀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죠? 우선 원인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직립할 무렵에 기관 구역에 대한 보안 조사가 남아 있어서 직립을 했던 건데요. 네네. 그 기관 구역 조사는 이제 보안 조사였기 때문에 저희들 조사를 좀 이제 완전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었고. 네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목적이 이제 그 아직 다섯 분이 수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수습을 위해서 이제 진입을 한 것인데, 저희 이제 선조의 입장에서는. 네네. 현재 이제 수습 작업이 진행 중이라서, 뭐, 그, 아직 성과가 없습니다만은. 네. 아직까지 저희가 희망을 걸고 있죠. 예, 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만, 침몰 원인이 결국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 결론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반쪽 성과다. 좀 어정쩡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답변을 주실까요? 이제 뭐, 그 선조위 전체는 여긴이 갈렸다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각 견해를 취한 분들은 어떻게 보면 나름의 확신을 갖고 이제 한 거기 때문에. 네네. 이제 저는 뭐 위원장이지만, 그래도 어떤 침몰 원인에 관해서는 전 내인설을 취하는 입장인데요.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거의 뭐 확신에 가까운. 예. 결론을 얻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네. 저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 그렇습니까? 이게, 네. 인양된 시점이 2017년, 그러니까 작년 3월이고요. 그리고 이제 직립은 맞습니다. 뭐, 지난 또 5월이고 이랬는데, 이게 인양이 좀 더 빨랐더라면, 직립이 조금 더 빨랐더라면, 결론을 내기가 좀 더 수월했을까요? 아,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예, 예. 그, 결론이 갈린 이제 원인을 이제 물으시는 것 같은데. 네네.
그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좀 뭐 관점의 차이가 가장 큰 게 그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네. 이제 세월호가 물속에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이 이제 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 할 수 없이 제한되는 것이죠. 예, 예. 이제 사고 당시에 뭐 평행수가 정확히 얼만큼, 적재됐는 거는 사실 이 물속에 오래 있으면 알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관점의 차이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100% 은밀한 어떤 결과를 추구하느냐. 네네. 아니면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어떤 그 결과로서 만족하겠느냐. 이런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뭐 솔레노이드 밸브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철심 부식으로 복원력을 잃어서 이게 급격 이제 선회한 것이다 이런 설명이 있는가 하면은 네. 이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경우에는 침몰 이후에 바닷물이 유입돼서 된 것이지 그때 그 부식된 것은 아니다 이게 서로 엇갈리시잖아요. 예, 그 점을 설명을 드리면 우선 솔레노이드 밸브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네 이게 이제 그 타가 있지 않습니까? 배타가 이게 큰 쇳덩어리거든요. 예. 근데 쇳덩어리를 움직이려면 이게 일반적 힘이 안 되고 유압을 이제 줄 수밖에 없는데. 네네. 이 솔레노이드 밸브란 거는 유압 조절 장치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차량에서 그 유압식 브레이크 연상하면 되겠나요? 맞습니다. 예. 네네. 그것을 이제, 유로를, 그 기름에 흐르는 통로를 닫고 열고 하는 그런 장치인데. 예. 그것이 이제 한쪽에 딱 고착이 되면 계속 열려 있는 거죠. 네네. 그럼 계속 유압이 밀려가니까 타가 한쪽을 계속 치우치는 거죠. 예. 예, 그게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로 인해서 이제 타가 조정불능 상태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이고요. 네. 거의 한쪽으로 이제 치우쳤다 이런, 이제 그것이 이제 메인셀이 주하는 이제 그런 원인이고요. 네네.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이제 물 속에서 고착될 가능성은 없다 보는 것이죠. 그 왜냐면 한쪽으로 고착이 되려면 우선 전기가 통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물 속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환경이라 이거죠? 네, 꺼졌죠. 이미 전기가 꺼졌기 때문에 물 속에서는 한쪽으로 지출 수가 없는 거죠. 예. 아, 그렇게 또,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군요. 예, 그건 뭐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이 됩니다. 네, 근데 불과 이제 101분 만에 급격히 지금 침몰을 했는데 이렇게 세월호가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침몰한 이유는 무엇이죠? 아무래도 이제 그 처음에 너무 많이 기울었고요. 처음에 그 화물 고각이 이제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네네 45도까지는 그냥 사정없이 넘어갔습니다. 예. 세월호 선체가 또 구조가 좀 특이해서 10도만 지나면 30도까지는 그냥 막 넘어가는 그렇게 선체가 생겼기 때문에 네네 그건 뭐 설계상의 결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45도부터 이제 사실은 좀 더 오래 버틸 수가 있는데. 그 세월호 이제 선체 밑바닥 쪽에 이제 기관 장비 구역에 예. 수밀로 유지될 부분이 전혀 수밀이 유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격벽에 차단됐으면 사실은 공기 소위 말하는 뭐 에어포켓 같은 게 많이 있어서 네네 배가 오랫동안 떠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이 차단이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공기가 있어야 될 부분이 물로 채워지면서 그렇죠. 갑자기 이제 그 급격히 침몰하는 원인이 됐다 뭐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왜 수밀문이 왜 열려져 있었던 걸까요? 원래는 이제 그 기관 장비국에 수밀문이 두 개가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볼트로 이렇게 잠겨진 그 맨홀이 다섯 개가 있는데 네. 맨홀은 사실 항상 이게 볼트로 채워놔야 됩니다.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예, 예. 채워놔야 되는데, 그거를 소련들이 이제 어떤 그 작업의 편리상 항상 열어놓고 다녔던 것이죠. 네.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수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즉시 닫을 수 있는 상태로 뭐 열어놓고도 되긴 하는데.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수밀문은 사실은 조타실에서도 이 원격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 수밀물마저도 그 뭐 이렇게 전선줄이 걸쳐 있다든가 하는 식으로 자동으로 개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죠. 이게 안전 불감증인가요? 그럼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전혀 뭐 의식이 없었다 그럴까요? 네. 문제 의식이 없었다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2014년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뭐 걱정되죠. 네. 예. 근데 이제 저희 생각으로는 이제 이 외항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국으로 가는 데는 사실 이제 ISM 규정이 워낙 엄격하게 각 나라에서 이제 그 집행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럴 가능성이 좀 낮다 보는데, 국내 항만을 이제 운항하는 배들은 사실 좀 걱정스럽죠. 예. 아, 그리고 뭐 대단히 그 민감한 질문인데요. 이게 보면 외부 충돌설을 주장하는 분들의 설명을 보면은요. 그. 예. 좌현에 그 핀 안정기실이라는 게 있는데 내부 외부가 심하게 휘어져서 변형돼 있다. 아, 이것이 이제 충돌설을 뒷받침하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위원장님 입장하고 좀 약간 다른 주장들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저도 조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네. 아, 지금 그게 지난 8월 1일 날 며칠 전에 나온 주장이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그 이전에 그 부분은 조사가 다 끝났고 전원위원회에서 이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다 의결을 했는데, 새로운 주장을 내세우셔가지고, 어떤 근거에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지 저도 사실 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일반인들이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잠수함이랑 충돌한 곳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상상까지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제가 사실은 그 8월 1일 그 이제 언론 보도를 보고 제가 사실은 갔다 왔습니다. 네네. 현장에. 예. 보니까, 이게 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 선체 내부는 많이 이제, 저, 찌그러지곤 했는데. 네네. 그 선체 외판은 아주 경미한 손상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로 치면, 자동차 표면이나 스크래치 같은 흔적밖에 없는데. 네네. 엔진이 아주 대파됐다 이런 식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잠수함 충돌하고 관계없는 거 없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걸 잠수함 충돌의 근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참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의 충격은 별로 나타나 있지 않는데 내부의 충격이 큰 것처럼 보인다는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점을 제가 이해를 못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은 가능성이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그 생각하시는 거고요. 어쨌든 그 선체 조사위가 내린 두 가지 결론을 특조위가 이제 이어받게 됐는데요. 이 추가 네. 검증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 우선 그 내인설을 이제 주장하는 위원들 입장은 뭐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고요. 네네. 조사를. 근데 이제 그 정확하게 뭐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외역설이라든가 잠수함 충돌설이라는 거는 안 쓰기로 했고요. 예, 예. 그분들은 스스로를 이제 열린설이다, 열린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하긴 했는데 그 네. 말씀은 추가 조사를 해야겠다는 건 입장이겠죠. 네, 네. 네. 이 열린 안, 뭐 추가 조사, 자 최종적으로 이제 누가 결론을 이제 내려야 되는 거죠? 이제 뭐 최종적이라는 건 있을 수 없고, 네네. 어떤 모르게 뭐 어떤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될 수 있는 좀 어떻게 보면 납득될 수 있는 때까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그 저희 다음으로 이제 조사를 맡게 돼 있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최장 2년 동안은 이제 정밀 선체에 대한 정밀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네. 세월호 저 직립 이후에 그 모습이 어쨌든 그 모든 국민 앞에 공개가 됐는데요. 앞으로 이 세월호를 어떻게 보존을 하고 어디에 거치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저희가 이제 저 유력하게 고려한 장소가 이제 안산과 목포입니다. 네네. 안산은 아시는 대로 이제 어떤 그 단원고 학생들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기 때문에 네네. 상징성이 아주 크죠. 예. 그리고 이제 수도권이 대우로 있기 때문에 어떤 추모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기업의 측면에서 아주 장점이 많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안산의 문제점은, 그 세월호를 이제 안산의 지금 그 대부도 쪽에, 저희가 방아머리 선착장 쪽에 이제 거치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예, 예. 그게 그 뻘을 준설을 해야 됩니다. 대략 한 2.3km 정도. 네, 네. 그 뻘을 파내야 돼요. 예. 1000m, 폭이 한 150m로.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엄청난 그 이 뻘이 이제 생기 발생을 하고 예.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주변 어장에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여튼 거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당히 좀 난점이 있다 생각을 했고요. 예예. 그다음에 또 한 지역은 이제 목포인데 목포는 이제 그 거치 장소로서 뭐 상징성이 좀 제한적이라는 것 외에는 네네. 목포 지역에 그런 거치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모쪼록 그 세월호 침몰의 그 원인이 잘 밝혀져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이었습니다. 우연호 공장 먼지, 아이고 죽겠다. 우양이 우연호, 우양이지. 우양? 공장 먼지에 우양 측정기, 냄새 제거도 우양 측정기. 분진 고민 없이 깔끔한 분진 타파 우양. 우양 측정기. 측정기는 역시 우양 측정기.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36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무기력한 아침, DJ 상훈이 음악 한 곡 띄웁니다. 그리고 에어컨 냄새 없이 상쾌하시라고 페브리즈 차량용을 띄웁니다. 진정한 탈취로 냄새 묻힌 듯 상쾌하게. 에어컨 냄새 없이 내 차엔 상쾌한 맛. 오케이. 페브리즈 차량용. 네, 1부에서 있었던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한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이 좀 들어왔어요. YES 앱으로 김병욱 님께서 호텔에서 전기 쓰는 거 생각해 보세요. 누진제 완화되면 낭비할 겁니다. 그리고 2061-8328님이 곽상원 변호사님 말에 동의합니다. 겨울에도 누진제 부담이 큽니다. 네, 이런 의견들 주셨습니다. 2부 마치겠습니다. 뉴스 듣고요. 3부에서 뵙겠습니다.